학교 앞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이 사고는 2019년도에 일어났어요. 만일 2020년 3월 25일 이후에 일어난 사고면은 어린이 보호구에서 어린이 사고는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민식이법으로 훨씬 더 무겁게 적용되죠. 민식이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그전에는 12대 예외 사유 중에 하나인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인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로 처리됐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블박차 운전자라면 여러분들이 이런 사고 피할 수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요. 오른쪽에 어린이 초등학교가 있고요. 이리와! 어허! 다시 보세요. 여기서 천천히 가죠. 천천히 가는데. 그런데 어디서? 여기서! 하하. 저기에 조그만 틈이 있네요. 속된 말로 저럴 때 개구멍이라고 그러잖아요. 저기서 애가 나올 거, 보이나요? 전봇대 가려서 안 보입니다. 여기서요? 전봇대 가려서 안 보이죠? 맞은편 차가 오죠? 차 신경 쓰는데, 이때! 멈출 수 있나요? 예. 이번 사고에 대해서요. 아, 거기서 전봇대 뒤에서요. 펜스 옆에 틈, 그게 거기서 애가 나오네요. 그리고 항상 이럴 때는 반대쪽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제 오른쪽 사이드 미러랑 머리가 부딪혔어요. 보험사랑 경찰에 문의해 보니까 지나간 차 뒤를 때렸으면 자동차 잘못 없는데요. 아, 옆에 앞쪽 또는 옆쪽에 부딪히면은 그러면 제가 전방지 태만이래요. 그리고 스쿨존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고 그럽니다. 저는 30km도 안 되죠. 네. 한뭐 15나 맞은편 차고 있을 때 아주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피할 수 없는 사고인데요. 단지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고란 이유로 제가 처벌 대상인가요? 과실비로 치대나요? 잘못이 있으면 처벌 대상이고요. 잘못이 없으면 처벌 안 받죠? 블박차에 잘못 있다? 없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 경찰과 보험사는 어린이 보호구에서 어린이 사고는 무조건 처벌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조건은 아니죠. 나한테 잘못이 있으면 처벌 대상이에요.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처벌 대상이에요. 없으면 처벌 대상 아니죠. 1번 잘못 선택하셨는데? 1번, 1번 누구야? 1번, 1번, 1번. 미치겠네. 1번, 1번. 1번 다시, 잘못 누르신 거죠? 지금 1번이 두분 계세요. 와, 진짜 이거. 아니, 진짜 블박차 잘못 있다는 생각이세요? 1번 잘못 누르신 건데? 이걸 부산 잘못 있다고요? 아, 참나.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보여야죠. 아무리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보여야 피하는데 여기서요. 안 보이잖아요. 천천히 가잖아요. 천천히. 전봇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이때 이걸 어떻게 피합니까? 아, 참나. 아니 도대체 블박차에 잘못이 있다. 이 4% 이거 누구예요? 잘못 1이 아니라 0.0000001도 없죠. 아무리 어린이 보호구역. 지금은 민식이법. 저런 경우는 운전자에게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린이의 100% 잘못입니다. 처벌 대상도 아니고요. 그리고 보험 처리해 줄 것도 하나도 없고요. 다만 일단 입건은 되겠죠. 입건돼서 경찰에서는 아 어쩔 수 없다. 어린이 보호구이고 어린이 사고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민식이법 적용하더라도 검찰에 가면 무혐의예요. 만약에 검사도 잘못 판단하면 법원에 가면 당연히 무죄죠. 어이구 이걸 불구하고 잘못 있다는 분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자가 이렇게 커졌습니다.